네, 요즘 여수 앞바다에서는 여름철 대표 포양식인 갯장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갯장어잡이가 풍년을 이루면서 어민들은 폭염도 잊은 채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창고마다 갓 잡은 갯장어로 가득합니다. 뜰 채로 떠올리자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갯장어가 온몸을 세차게 비틀며 펄떡거립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잡힌 갯장어 양은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모두 5톤에 이릅니다. 갯장어 잡이가 풍년을 이루면서 어민들은 폭염도 있고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힘은 들어도 씨알도 굵고 또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 작업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기분도 좋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선 50여 척이 여수 앞바다에서 잡는 갯장어 양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하루 평균 3톤에 이릅니다. 어획량이 늘면서 거래 가격은 떨어져 킬로그램당 3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0% 자연산인 갯장어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힙니다. 지금 하모가 제일 맛있고 또 기름지고 육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미식가들이 즐기는 갯장어 잡이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KBC 박승현입니다.